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도둑질하다가 들통운양이니까 마치 포도대장 행세를 한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진중근 전 동양대학교 교수입니다. 지금 이 대장동 게이트에 많은 이익을 몰아줘가지고 그 이익을 몰아주고 혜택을 본 사람들이 이재명의 측근들이다. 결국은 나중에 이재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자기가 혜택 보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김만배고 유동규고, 자, 김만배가 무슨 이유로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만나서 이재명 관련 재판이 한창 이루어질 때 8번이나 만나가지고 결국은 재판 결과를 뒤집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순일이가 김만배 화천대유 회사의 고문 변호사로 한 달에 1,500만 원씩, 그리고 50억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화천대유나 천화동인도 결국은 대선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재명이가 혜택을 보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도둑질 하다가 돌통을 나니까 마치 이재명이가 포도대장 행세를 하면서 뭔가 잡아야 된다. 도둑은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중근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Catch Me If You Can 이라는 그 제목을 언급하면서 주인공인 이 사기꾼 디카프리오가 경찰이 자신을 잡으러 오자 마치 동료 수사관인 양 행세하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재명이 그 수법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영화 Catch Me If You Can은 주인공이 신분을 위장하고 온갖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이재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실컷 도둑질을 하다가 지금 이제 수사망이 좀 좁혀오고 측근들이 잡혀가고 하니까 갑자기 신분을 돌변해가지고 내가 포도대장이다. 자, 도둑은 저기 있다. 국민의힘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적반하장격인 걸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이 당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취직을 내세웠다가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기획본부장이 배임 혐의로 구속되자 성남시의 부당 이득 환수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갑자기 본인이 지금 자 성남시에 그 이득을 내서 환수해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경기도는 전날 성남시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내는 공문에서 대장동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이익 배당 부분을 부당 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권고한다. 권고? 아무런 효력도 없고 지금 이미 앞에 성남시와 그리고 이 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나 또 성남의 뜰과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강제력이 있는 것입니다. 계약입니다. 그런데 계약 맺어가지고 이익을 그래 주기로 확정해놔 놓고 가져가니까 갑자기 그걸 집행정지하거나 환수해라 이런 이야기는 바로 법 위반 사항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쇼를 한다는 겁니다. 쇼. 그러니까 권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선 캠프의 송평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 민간 사업자의 자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통해서 자산 동결 조치를 진행하고 앞으로 국민들과 성남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할 수 없는 것, 안 되는 것 알면서도 이렇게 이런 성명서를 냈다는 거, 야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시합만 끌자. 3월 9일날 국민들 속이고 3월 9일까지 해서 선거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는 걸로 하겠다. 그런 얄팍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김병민 명의의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당군 이래 논평인데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자랑했던 이재명이가 불과 보름여 만에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자,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 조치로 상황을 묘면하려는 이재명 지사의 뻔뻔함이 놀랍기만 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권고 조치라는 겁니다. 권고. 하라. 법적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권고. 그래 했으면 좋겠다. 해주겠니? 하는 권고. 누가 하겠습니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누가 하겠냐고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야 이재명이가 그래도 이
성남시에게 저런 지시를 내린 거 보니까 거기 화천대유 뭐 전화동인이 가져갔던 이익들을 다시 환수해라 이런 거 보니까 거기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모양이다. 같은 편이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말이 아닐까. 다 한 통속이 있으면서도 이 환수해라. 그리고 다시 이 자산 동결하라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인 의미, 얼른 플레이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뻔뻔함이 놀랍기만 하다. 이렇게 비판했고, 그러면서 유동규 꼬리 자르기로 대장동 진실을 회피하는 이지사가 부당이익 환수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는 한 일인가? 성남 시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라는 것을 이재명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이재명 지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왜 본인 신복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거 인멸과 검찰의 늦장 수사 그리고 뒷북 수사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규의 증거 인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수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경찰에 대해서는 5개월 전에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화천대유의 돈 흐름이 이상하다고 해서 경찰에 통보해 주던데 5개월 동안 이렇게 뭉개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기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여기에 불법사항이 있다.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그래서 경찰에 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그걸 통보받고 뭉개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도 여기 가만히 자세히 보면 지금 이 정영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출했다고 하는 녹취록 이거 범위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 안에. 그래서 거기 이미 드러난 것 가지고 살살살 보고 있고 그리고 이 개인 비리로 만들고 가고 있다. 유동규나 남욱이나 정영학은 또 고발 제보자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 안에 내용 보면은 별로 처벌받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김만배 정도 지금 월요일날 소환한다고 하니까 몇 사람 처벌받고 나중에 정권 잡고 나면은 다 풀어준다. 이런 생각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성남시청에 대해서 압수수색, 이재명에 대해서 압수수색, 이재명의 핸드폰 빨리 압수 등등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기가 핵심 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남시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했던 권순일, 박영수, 뭐 김수남 법조인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다 한꺼번에 조사하고 수사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마지못해서 가고 있는 거기다가 이 유동규에 대해서 휴대전화를 못 찾았다고 했다가 경찰은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찾았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같은 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도둑질 하다가 들통나니까 이재명만 포도대장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전부 다 이재명 보고 그래 대장 말이 맞아요 하고 동조하고 있는 쇼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